네. 네. 시험 7번에서요. 네. 하나 이해가 네? 이해가 안 가네. A점에서 지금 얘는 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 그치?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스위치를 어떻게 한 거지? 닫았을 때지. 닫는 순간이잖아. 닫는 순간이면은 얘는 어떻게 나타나니? 앵극이 들어오는 거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야 되겠지. 싫어하면 이쪽으로 뭘 형성해야 돼? 앵극을 형성해야 되지. 예의한 자기장은 이쪽 방향을 향하지. 어, 네. 답은 다 어저께 올려놨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다 공유해갖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수능 특강 요번 주까지 나간 숙제 부분 PDF를 만들어갖고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수학여행 가서 공부하고 싶을 때 다운받아갖고 보세요. 수정 돼요? 어? 수정 돼요? 그러니까 PDF 해놨어요. 선생님이 오늘 굉장한 숙제 하나를 해결했죠. 지난번에 비둘기 얘기한 적 있죠. 별지시기에 녹색 별지시기를 대면은 얘가 출력이 굉장히 큰데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오늘 확인해 보니까 비둘기가 원추세포가 원뿔세포가 5가지 종류가 있대요. 일반 새들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녹 원추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300대 후반대부터 400 초반대까지 빛을 거의 못 느끼더라고. 반면에 빨간색에 놀라는 이유는 빨간색 빛은 관찰해요. 청색에 되게 민감하대. 되게 신기하지 않니? 원뿔세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색깔에 그렇게 반응을 출력이 큰데도 아무 반응도 안 하더라. 눈이 녹아들어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것이 무서워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모르고 있는 사이에 눈이 없어지는 거죠. 에이씨. 비둘기가 눈이 뇌의 절반 정도가 된대요. 비둘기 박사 되겠어요. 그래갖고 비둘기 퇴치기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파동 어디까지 했죠? 자, 전반사 앞부분까지만 했습니까? 자, 전반사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난번에 프린트 드린 건데. 자, 전반사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토탈 이너 리플렉션이다 라고 했지. 그래서 이너 내부 전반사라고 해. 이너 토탈 리플렉션 또는 토탈 이너 리플렉션이라 그래서 표현해 주는데, 자, 얘는 내부 전반사라 그래서 항상 기본 조건이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나타나는? 밀암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전달될 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밀암 매질 N2가 있고 여기에 N1인 매질이 있다라고 하자. 여기서 N2라는 값은 N1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하지. 굴절률이 큰 매질은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특별한 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쪽에 뭐가 있지? 광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광원이 있다. 광원이 있을 때 똑바로 위로 나가는 빛은 그냥 쭉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지? 굴절해 버리지. 이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 주는데 급하게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V분의 셋다라는 값이 일정하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했지. 오케이?
V분의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 하면 한 가지 각도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 간단한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르다. 오케이? 자 수압매질이니까 각도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자 입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굴절각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대. 자 결국에 어떤 특별한 각도로 빛이 입사했더니 빛은 표면을 따라 흐르게 된다. 오케이?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큰 각으로 나오면 얘는 굴절되는 광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이때 이 각도를 무슨 각이라고 해? 세타시라고 하고 임계각이라고 얘기해. 앞으로 우리 임계값이라는 값들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물리에서 임계라는 것은 그 값이 지나면 그 전까지 보였던 형태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한계값이 임계값이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렇다면 N1 곱하기 sin 세타 1이라는 값은 N2 곱하기 sin 세타 C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자 이때 이 값이 얼마가 되지? 90도가 돼버릴 거야. 자 그래서 N2라고 sin 세타 C라고 하는 값은 sin 세타 C라고 하는 값은 N2분의 N1이다. 또는 상대 굴절률로 N12분의 1이라고 쓰는데 많이 안 써. 상대 굴절률 헷갈리기만 하고 별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전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물 속에서 공기로 전달되는 경우 그때 임계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물 속에서 공기로 간대요. 자 그럼 물 굴절률 얼마가 되지? 3분의 4 곱하기 sin 세타 C라는 값은 공기 중 1 sin 90도가 되어버리겠지. 자 그래서 sin 세타 C라는 값은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라는 값이 되어버렸죠. 이때 세타 C는 약 얼마가 된대? 약 49도 정도가 됩니다. 약 49도 정도다. 49도 이상이 되어버리면 다 전반사해버린다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 사는 아이들은 하늘을 볼 때 어떻게 보니? 혹시 어완렌즈라는 렌즈로 찍은 사진 본 적 있어요? 어완렌즈로 찍은 사진 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이지? 동그랗게 보이게 될 거야. 자, 얘네들은 어떤 자기가 있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 특정 각도 이상의 시야가 확보되질 않아. 요 세상을 통해서, 요 좁은 틈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관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완렌즈라는 것은 가끔 그림으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그림 그리는데 동그랗게 표현돼 놓고 건물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를 정점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 본 적 있지요? 이게 어완렌즈야. 얘가 하늘의 정점이고 모든 방향에서는 빛이 이렇게 보여. 오케이? 그래서 물속에서 나타난 이 동그란 부분을 스넬의 창이라고도 해요. 스넬의 창이라고도 해. 자 그러면 계속 이번에는 유리에서 공기로 나타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유리에서 공기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유리의 굴절률은 2분의 3 정도가 됩니다. sin 세타 C라는 값 얘는 1 곱하기 sin 90도예요. 자 그렇다면 sin 세타 C는 3분의 2 정도의 값을 갖게 된대. 이때 세타 C는 얼마가 되지? 약 42도가 된다라고 해요. 42도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게 되면 모두 다 뭐가 일어나지?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해. 이걸 이용해서 전반사 프리즘이라는 게 소개되어지고 있지. 전반사 프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전반사 프리즘이 됩니다. 자, 여기 직각이고 요각이 45도예요. 그래서 한쪽 평면에 빛을 입사시키게 되면 자, 이때 입사한 각이 얼마가 되지? 45도로 입사하게 되지. 그러면 자 아랫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굴절돼서 나오게 돼요.
또 다른 경로로 간 빛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경로를 따라 운동하게 된대. 따라서 가짜 써있는 아이가 가짜로 보이겠지. 어, 이거 똑같은 쌍 한 쌍을 더 연결하면 잔망경이 되네. 이때 잔망경에서 거울을 사용하고, 거울에도 거울도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 거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즘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왜 프리즘을 쓰죠? 반사하면 그냥 일반 거울에 의한 반사는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는데 전반사를 이용하면 에너지 흡수가 안 일어나. 그래서 광학기구를 사용할 때 전반사 프리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특히 별을 관찰할 때 직교 프리즘을 이용할 때 그 안에는 프리즘을 넣는 게 필수야. 왜? 빛이 양이 워낙 적잖아. 별에서 오는 빛이니까. 그래서 조금의 빛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여기에 프리즘을 사용해서 직교 프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자, 여기에 오늘 우리나라 비가 무지 많이 오죠. 왜 많이 오는지 아세요? 엘니뇨. 어? 엘니뇨가 아니고 우리나라 인근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 정체전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체전선이.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까지 얘가 우리나라를 지날 것 같아. 어? 그 다음에 다음 주 중반에 또 너네 미국 갈 때쯤에 비 엄청 올 텐데. 태풍의 후유. 후유증. 지금 태풍 오는 아이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것 같아요. 남부 쪽을 스칠 것 같은데 너네 1일날 출발하지? 아마 2일쯤에 도착하니까 잘 하시면은 눈 크게 뜨고 아래를 보고 가시면 태풍의 눈을 보고 갈 수도 있겠다. 어, 그런 행운 가진 사람 별로 없지. 아, 아무나 안 보이고요. 창가에 앉은 사람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 그 다음에 선생님 친구는 한번 봤다는데 하늘에서 무지개 본 사람이 또 없대요. 동그란 거. 선생님 친구는 미국 가는 길에 봤대요. 그래서 사진 찍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을 비행기 내에서 켤 수가 없었어요. 전자기기 사용 금지였어 그때는. 자,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카메라를 가방에 다 넣었는데 밑에 무지개가 동그랗게 보이더래요. 자, 이쪽에 자, 빛이 입사하면 이것도 역시 몇 도로? 45도로 입사하겠죠. 자, 그러면 되돌아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45도가 돼서 나오죠. 어, 그러면 얘는 가로 들어간 녀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일반적인 자, 망원경에서 일반적인 망원경에서 굴절 망원경이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나오죠.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중간에다가 이런 프리즘을 두 개를 90도로 꺾어서 놓게 돼요. 그럼 얘가 상하 좌우 바뀐 걸 또 상하 바뀌어 주지. 수평으로는 또 좌우가 바뀌어서 똑바로 선상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해. 그렇게 만든 게 쌍안경. 또는 스코필드라는 외안경. 단안경이라고 하지. 자, 안경이 쌍안경 한쪽만 있는 그 단안경들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뜯어보면 프리즘이 이렇게 서로 직교해서 자, 서로 90도만큼 나타나는 프리즘이 놓여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리즘을 사용하면 또 이득이 또 있죠. 경통의 길이를 짧게 해도 돼요. 왜?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에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진공 중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생겨서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 빛의 굴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전반사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 우리 실생활에 뭘 만들어줬죠? 실생활에서 뭘 만들어줬나요? 신기루. 네가 만들어준 거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아, 광섬유. 광섬유를 만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광섬유 얘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섬유 얘기. 자,
자, 여기에서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광섬유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는 빛에 관한 두 가지 얘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섞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광섬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광섬유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중심에 코어라고 불리우는 유리가 있어요. 자, 얘는 유리 정도의 굴절률을 갖고 있어. 보통 플라스틱 소재나 유리 소재로 만드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다 유리로 만들고 있지. 자, 이 위에 보호층을 빼놓고 바로 위쪽을 둘러싸고 있는, 자, 보통은 산화막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 재질로 덮여서 코팅을 시켜주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클래딩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이때 코어의 굴절률이 누구보다 커요?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정중앙으로 빛을 입사시켰대요. 얘는 공기중이라고 합시다. 얘는 이쪽 면이 반듯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깨끗해야 돼. 먼지 하나만 껴도 빛이 입사하는 걸 엄청나게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요 면이 깨끗해야 돼, 실제 사용할 때. 자, 여기에 빛을 입사하게 되면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죠.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실제로 굴절률이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임계각 얘들은 상당히 커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각도 갖고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 굉장히 누워서 들어가는 각도로 들어가야지 전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얘의 굴절률을 NC, 얘는 N,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갖게 되는 얘의 임계각이 세타 C라고 할 때, 얼마의 각도로 넣어줘야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 얘보다 좀 더 큰 각도로 나타나면 굴절각이 더해서 입사하는 쪽 입사각이 커지지. 맞아요? 그러면 이 각이 맥시멈 값이 될 거야. 전반사를 일으키기 위한 세타의 최대 값은 얼마인가? 라는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는 한번 보자. 첫 번째 입사할 때 1 곱하기 사인 세타 최대 값일 때야. 이 값은 요각이 90도 빼기 세타 C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사인 90도 빼기 세타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얼마가 되지?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 코사인 세타 C야. 자, 그래서 요런 관계를 첫 번째 보여주고, 자, 이쪽에서는 어떤 관계를 줍니까? NC 곱하기, 임계각을 갖기 위해서 NC 곱하기 사인 90도라는 값은 N 곱하기 사인 세타 C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니? 1이 돼버렸대요. 어찌 됐든 간에 사인 세타 C라는 값은 N분의 NC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값을, 세타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보기로 합니다. 요 녀석을 사인 또는 코사인 여러 가지 식들을 이용해서 변형시켜도 돼. 왜? 코사인은 루트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삼각함수 나와서 그런 계산 가급적 하지 마. 이 방법이 더 편해. 더 복잡한 경우에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해. 얘가 세타 C라고 하면 얘는 NC고 얘는 N이지. 밑변은 얼마가 되지? NC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어이씨, 거꾸로 썼다. N 마이너스 NC 제곱이야. N이 더 큰데 이렇게 될 리가 없지. 호수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다 넣어보면 사인 세타는 N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 N분의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C의 제곱이라서 얘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c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광섬유 문제. 오케이? 학교에서 서술형 그닥 어렵게 안 내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도 방학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누구였지? 수조만장자 된 사람. 내가 어? 아 누구를 내가 조만장자 만들어줬는데? 아이 누구였어 조만장자? 내가 머스크보다 돈 더 벌 거라고 했잖아. 없었니? 자 누구를 해줄까? 어 이현이 하자고? 네? 어 이현이 되네. 어 미안해. 명현이 하자고? 자 너? 똑같이 생겼잖아. 자 둘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이름도 비슷하잖아. 명현이 이현이 비슷하잖아. 자 명현이가 부자가 되고 싶대요. 자 명현이가 머스크가 약 400조 정도 부자니까 그냥 한 700조만 부자 해봐. 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내가 벌어야 되는데 비둘기 퇴치기만 들어가. 자 그러면 야 그래도 비둘기의 생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낸 거야. 눈깔이 커서 시각 예민하다. 막대세포 거의 없고 원뿔세포가 있는데 원뿔세포가 다섯 종이 있다. 새들은 일반적으로 녹색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아주 반응이 정도가 굉장히 작다. 우리 사람은 이쪽에 청원추세포가 감지하는 영역이 있고 녹원추세포 있고 적원추세포 있거든. 근데 새들은 이 영역이 비어있어. 그러면 방수페인트 발라져 있어요. 식별을 못해. 근데 원추세포 종류가 많아서 녹색인 건 알아. 다섯 종류잖아. 그래서 사람보다 색깔을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대. 근데 다섯 종류인데 정상적으로 녹원추세포가 없기 때문에 녹색을 다른 원추세포에 합성된 기억으로 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빛에 직접 녹색빛이 오게 되면 잘 못 느낀다는 거지. 느끼는 기작이 좀 멀지. 자, 명현이가 돈 자랑하려고 집에다 연못을 팠어요. 깊이 얼마를 팔까? H만큼 팠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의 상징, 야간에 보이는 조명을 달았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이 조명에서 나오는 빛은, 자, 똑바로 나오지. 가끔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물 속에 만들어 놨지, 조명들. 그래서 물 속에서 빛이 오는 걸 본단 말이야. 자, 이때 이 빛은, 자, 삼지사방으로 와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 그리고 결국에 이쪽으로 오는 빛이 전반사 직전에 와서 이렇게 보이게 돼. 그럼 이 삥 둘러서, 자, 여기에서 나온 빛을 모든 방향에서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물속에다 조명을 설치해 놓는 거야.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더니 단점이 생겼지. 밤에 잠자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잘 때마다 얘를 뚜껑을 덮어주고 싶었어. 뚜껑을 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니? 여기에 해당하는 지름에 덮개를 덮어줘야 되겠지. 요 크기만 덮어도 연못을 다 덮지 않아도 빛을 느낄 수가 없다. 이때 얘의 반지름 어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자, 물의 굴절률은 3분의 4라고 하고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갖게 될까? 이때 입사각이 세타 C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N1은 자, 공기 중이니까 1 곱하기 sin 90도 라는 값은 3분의 4 곱하기 sin 세타 C가 된다라고 했지. 따라서 sin 세타 C라는 값은
4분의 3이라고 해줄 수가 있대. 어?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세타 C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4고 얘가 3의 비를 갖는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 그럼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뭐가 되니?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대. 자, 이때 얘까지 구해줘야 되겠구나. 자, 16 빼기 9니까 루트 얼마가 되니? 7이라는 값이 되겠네. 그럼 B가 나타나네, 그지? 루트 7대, 루트 7대 3, 3이라는 값은 H 대 R이 되겠지.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7분의 3H라는 값이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들이 전반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문제야. 아주 어려운 건 안 내겠지 뭐. 그 얘가 하이탑의 예제로 시야확장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빛의 파동광학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이네. 잠깐만. 파동광학이 뒤에 있나? 뒤에 있구나. 자,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 살펴보자. 전자기파 발생에 대해서는 별로 안 묻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전자기파에서 나오는 간단한 성질을 얘기해 보도록 하지. 전자기파라는 것은 변하는 전기장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자 이런 파동을 얘기하고 얘는 횡파이고 전자기적 파동이고 역학적 파동이 아니라서 매질이 필요가 없는 파동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 스펙트럼 얘기를 한번 보는데 전자기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세로축은 무슨 축이라고 했지? 전기장축. 가로축은 무슨 축이라고 그랬어? 자기장축이라고 그랬지. 외우기 쉬운 방법. 얘는 어디에 있어? 바닥에 있잖아. 그래서 바닥에서 깔려있는 게 자기장. 세워진 건 전기장. 그리고 자 이쪽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빛이 이러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I라고 얘기하자.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각각 진동하는 방향을 보면 각각이 어떻게 하고 있니?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해. 전기장이 증가하면 자기장도 증가하는 모습을 갖게 돼. 자, 자기장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서 전기장도 마이너스로 가는 걸 또 관찰해 볼 수가 있어. 자, 전기장이 증가하면 자기장도 증가하고 전기장이 감소하면 자기장도 감소하고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기파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내주시고요. 주로 나왔던 거는 자 전자기파 발생 어떻게 나왔지? 요게 많이 나왔어요. 전자기파를 파장대별로 순서대로 쓰는 문제들이 자주 나왔어요. 1학년 때, 1학기 때 거의 2년에 한 번 또는 매년 나오기도 해. 요번에 선생님 바뀌었으니까 또 내실 수도 있어. 파장이 가장 큰 것은 누구지? 라디오파.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좀 응용해서 이 파동들의 이 전자기파들의 쓰임새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그래서 이렇게 됐답니다.
놀라운 사실. 비둘기는요, 자외선도 본대요. 380나노미터 이하도 본대요. 자외선도 보았어요. 뱀은요, 적외선을 봐갖고요, 우리 몸이 이렇게 안 보이고, 열 화상 카메라 다니듯이 보일 수도 있대요. 사원쌤이 그 얘기 하더라. 논문 써도 되겠대. 어? 어, 다녀오세요.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싫은 동물이 비둘기가 돼버렸어요. 선생님들이 나가서 담배 피는 그 베란다가 있거든. 비둘기 새끼들이 똥을 싸놓는데 이거는 비둘기 똥이 아니야. 사람 똥이나 고양이 똥 같은 똥을 싸. 요산이 없어. 똥이 새까매. 그다 심지어 요즘은 까만 똥을 싸기 시작해서 못 처먹었는지. 비둘기 잘못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 아스팔트 색깔 나는 액체들이 쭉쭉 떨어져 있어. 비둘기 증에 비둘기 잘못이 아니고 걔들은 아무거나 막 집어먹으니까 지들 문제 아니니? 안 걸린 거 아니야? 어? 안 걸린 거 아니야? 안 버리다니? 안 걸린 거 아니야? 안. 캔슬. 어? 안. 똥박스다 비둘기. 개장한 거 같은데. 진짜. 아, 정확히 선생님이 아는 건 그거 있어. 지금 전국에 있는 도시 지역에 사는 비둘기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고 있다는. 주 먹이가 토잖아. 주 먹이 토잖아. 길바닥에 아저씨들 술 처먹고 토한 거.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는 비둘기들이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혹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전자기파 발생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기파의 종류 그리고 이용은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요. 자, 전자기파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진공 중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빛의 속력으로 C는 람다 곱하기 F라고 쓸 수도 있다. 자, 이거와 관계돼서 포스텍 입학 문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방학 때 했어요. 자, 우리 라디오에 FM이 있죠? FM의 파장은 약 얼마일까요? FM의 파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파장. 20m. 10m? 아니, 엄청 길어. 200m 아니야? 2m? 엄청 길어. 엄청 길었다고요? 아니면 동률이 손목 잘하겠습니다. 어? 왜 내 손목을 잘하는 거야? 8m. 동률이 손목 건다고? 20m. 3m. 자, 그럼 3m? 한번 보자. 빛의 속력은 얼마가 되지? 이거 되게 재밌는 계산인데 알아두면 상식으로 되게 좋아. 응?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건 상식이지? 네. 자, 빛의 파장. 어? 빛이 아니고 이 FM 라디오파의 파장. 자, 얘는 보통 중심이 100MHz란 말이야. 그치? 뭐 98점 몇 메가헤르츠, 103점 몇 메가헤르츠 라디오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중심 진동수가 100MHz면은 메가가 10의 6승이야. 그러니까 10의 8승 헤르츠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식에다 넣어보자. 3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녀석은 람다 곱하기 10의 8승이 돼버려. 따라서 이 경우 파장이 약 3m 내외가 된다라는 거지. 응? 3m 내외. 지금 대웅이 욕한 거야? 서울대 가래한테 포스텍 간다고 하면 어떡해? 포스트 붙고 나 다 붙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포스텍은 돈 줬다가 냈다가 다 돌려줍니다. 포스텍은 그냥 등록금이 공짜란 얘기야.
기숙사비도 공짜야. 연대 반도체학과 가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기숙사비 면제, 학비 면제야. 성대 반도체 가면은 기숙사비, 학비 다 면제고 한 달에 60에서 60만 원 정도 줄 거야. 근데 서울대 가면 어느 회사나 다 갈 수 있어. 어? 울산에 많아. 왜 울산이야? 그래서 노래 있잖아. 울산 아가씨. 대전. 대전? 대전은 대전 공대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 대전 공대 바로 옆에 충남대학교 있는데 이름 딱 봐. 충남대학교. 여자애들 안 예쁘게 생겼잖아. 대전.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카이도 잘 찾아봐. 이쁜 사람들 많아. 어? 너네 학교도 이쁜 친구들 많잖아. 저희 학교요? 어. 리스트. 울산에 예쁜 여자 많아. 진짜로? 어. 한서대 포기해. 서울대에서 너 왜 항공대에서 한서대로 바뀌었어? 저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바뀌었습니다. 포기. 한번 볼 때마다 바뀌어. 선생님 선배 중에 한서대학교 교수 있는데 근데 되게 불쌍해졌어. 원래 물리학과가 있어서 물리학과 교수로 갔는데 물리학과가 없어졌어. 딴 학교 갈 수도 없잖아. 내일모레 정년퇴직인데. 그래서 그냥 교양학부 교수가 돼버렸어. 황당하지? 내내 과가 있다가 갑자기 몇 년 전에 없어졌대. 근데 얼굴이 막 폈더라고. 좋아졌더라고. 형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어? 연구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왜 안 해? 그랬더니 어? 물리학과 없어졌어. 연구하고 싶어도 못해. 일반 물리만 가르치면 돼. 편해. 그리고 끝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파장 또는 진동수 등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 라디오파도 한번 해볼까? 일반적인 라디오 사용하는 파에 대해서. 자, 일반적인 AM은요. 파장이 얼마 정도 될까요? AM은요. 중심 파장이 중심 진동수가 1000kHz예요. 1000kHz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10의 6승 헤르츠예요. 자, 그러면 F, 자, F가 이러면 자, 얘는 3 곱하기 10의 8승. 자, 얘는 람다 곱하기 10의 6승이 돼 버렸어요. 람다는 약 얼마? 300m. 이 경우는 딱 300m가 되겠지. 파장이 기니까 회절이 잘 돼요. 산 넘어도 갈 수 있어요. FM은 산 넘어 못 가요. 오케이? 파장이 무지 짧아서 회절이 어마무시하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계산들 중심 값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상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전자기파는 빛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을 모두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있다. 전자기파 종류에 따른 쓰임새도 기억해 두세요. 어? 그런데 말이야. 이런 게 있다. 얘네들이 딱딱딱딱 어떤 특정한 파동에서 나뉠까? 나뉠까?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전자기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파장이 겹친다니까? 얘가 어디서 딱 금고 놓고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겹쳐져. 어? 융통성 있게? 융통성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구분될까? 파장이 겹쳐진단 말이야. 얘들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자, 얘는 라디오파는 뭐였지? 무슨 라디오?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때문에 생겨요. 오케이? 전기장,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주로 우리 두 극판을 갖다 놓고 여기에 교류를 흘러주게 되면 자, 자꾸 전기장이 바뀌면서 자기장도 변화되거든. 그 방식에 의해서 생기고 마이크로파는 왜 생길까요? 자, 마이크로파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자,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장치인데 여기에 자, 우리 이 작은 파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특별한 소자를 이용합니다. 자, 특별한 소자를 이용하는데 자, 주로 이용하는 게 마그네톤 이런 물질이 있거든요. 자, 마그네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 파장이 매우 짧은 이러한 전자기파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는 마그네톤이라는 장치가 있고요. 레이더 앞에도 마그네톤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진동을 시켜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요. 적외선은 왜 생길까요? 적외선은 적외선이 주로 생기는 원인은 자, 얘는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할 때 생겨요. 오케이? 물론 열진동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요. 자, 한편 가시광선, 자외선 마찬가지들이야. 오케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들이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올 때 생기는 전자기파가 됩니다. 자, 한편 X선은 왜 생기죠? X선은 고속의 전자를 텅스텐과 같은 금속에 충돌시킬 때 이 고속의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바뀌지만 자, 일부 아이들이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어지는데 얘를 X선이라고 불러요. 자, 몇몇 물질에 대해서 특성 X선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특성 X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특성 X선이 원자들이 갖는 양성자 수에 의존을 한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양성자 수대로 배열해 놓은 사람이 있었죠. 모질리라는 사람.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죽었죠. 자, 그래서 자, 이 모질리가 X선 이용해서 특성 X선 이용해서 양성자들을 재배열을 시켜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마선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얘는 핵 분열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들이 엄청나게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지. 핵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쫙 있는 녀석들이 여기까지 와야 돼. 그 큰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되어진다 해서 핵 붕괴 과정에서 방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동의 간섭. 자,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움직스러운 부분들이 많아.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들밖에 없지. 수능 문제로 쓸만한 게 자기장 이용해서 복잡한 도선 갖다 놓고 자기장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전하들 배열해 놓고 부호나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외에는 그 뒤쪽 문제들이 다 쉬워. 풀어보시면, 풀어보셔서 아실 거야. 점점 쉬워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과학고 스타일에 맞게끔 문제를 변형시켜서 나올 수도 있어. 서술형 위주로. 갑작스럽게 서술형으로 바꿨었거든. 자, 그러면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근데 처음 오신 선생님이라 융통성이 없어서 그냥 고지식하게 되실 것 같아. 수능 특강에서. 자, 그러면 파동의 간섭이라는 걸 살펴보자. 기말고사 진짜 정신 차려야 잘 본다. 미국 갔다 와봐. 지금 벌써 들떠 있지. 오늘 캐리어에 짐 싼 사람 있을 텐데. 미국 갈 거? 아직 안 쌌어? 학교 갈 캐리어 안 쌌어.
해야 되는데 안무가 싸죠. 수요일날 밤에 나오니? 수요일 낮에 5시에 저녁 때? 아, 좀 일찍 보내주지. 화요일에 출발 아니야? 목요일. 아, 수요일이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출발? 아니, 아침 9시. 아니, 야, 1시 때 출발해. 때까지 도착을 해야 되고. 근데 2시간 이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국제선 같은 경우에. 오후 1시 출발해. 10시, 그러니까 10시에 가서 오후 1시에 비행기. 아니, 7시까지 하는 거 같아. 우리 9시 뭐 했던 거 같아. 10시 출발이었어. 동진이 못 갈 뻔했다. 너 진짜 말할 거야. 까비 까비 안 돼. 7시까지 시탑이야 우리. 넘버 하신 거 점프하면 잘했어. 안타깝다. 동진이 공연이 알려줬다. 그치? 딱 봐도 나겠다. 석유 맛점 보고 바다 뚫어야 되겠다. 인간이 시추에 갖고 가장 깊게 뚫은 깊이가 약 13km인데요. 그 이상 뚫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얘네들이 13km 정도까지 들어가면요, 이게 녹은 플라스틱 같대요. 그래갖고 시추기가 안 먹는데요. 파도 채워지는 게 아니고 파이지 않는 거지 그냥. 그래갖고 포기했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 10개가 넘거든요. 떠내는 거 아니에요? 요즘 중국 애들도 뚫고 있는 거 두세 개 있을 거예요. 뜬다고? 네 팔이 13kg야? 내려. 두레박으로 13kg 끌어당기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온도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경주에서 났던 지진 있잖아. 수능 취소했던 것. 인간의 힘으로 일으킨 지진이라는 게 밝혀졌지. 지열발전소인데 이 새끼들이 무슨 짓 했냐면 시추공을 뚫었어요. 뚫어갖고 거기에다가 찬물을 부은 거야. 수증기압 때문에 걔네들이 어때? 가뜩이나 단층대인데 거기다 수증기압 때문에 넣었더니 얘네들이 금세 스티머 돼갖고 밖으로 뽑아서 발전은 가능해. 근데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힘이 지층에 쌓이고 쌓여갖고 한꺼번에 난리 친 거지. 그래갖고 수능까지 연기할 정도로. 자, 파동의 간섭.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다 허구라니까. 자, 과학책에서 빼야 돼. 신재생에너지 과학적이질 않아. 태양전지 빼야 돼. 그러면서 반도체도 같이 빼야 돼. 반도체 할 거 없잖아. 다 외우는 것밖에 더 있어? 기술인데. 그 다음에 뭐 쓰레기 왜 태워? 바다나 메꾸지. 왜? 바다 메꾸면 땅이 넓어지잖아. 선생님 갖는 꿈 중에 하나. 쓰레기 섬을 인테리어를 하는 거야. 그걸 뭉쳐갖고 묶거나. 굉장히 넓던데. 도시국가를 세우는 거야 쓰레기 위에. 그 해적을 양성해갖고 가까운 나라에 침공해서 약탈해갖고 먹고 살면 되잖아. 자, 우리도 군사력을 키워야지. K9 자주포 갖다 놓고 흑표전차 갖다 놓고 그래갖고 힘을 키워야지. 자, 쳐들어오면 쓰레기 갈라갖고 나눠서 갔다가 다시 뭉치면 되잖아. 자, 파동의 간섭. 태평양 연안국가 빙글빙글 돌면서 약탈하면 되지. 자,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자, 파동의 간섭은, 간섭이란 현상은 파동의, 자, 파동성을 갖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BC 파동성 갖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한데 서로 다른 두 파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겹쳐져서 중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파동의 간섭 얘기해 보죠. 오늘 숙제가 간섭하고 회절까지야. 요 뒤까지야. 요 단원까지. 자, 미리 핸드폰 다운 받아갖고 가서 생각날 때마다 비행기에서
13시간, 14시간 갈 거야. 자이도 올리시면 응? 어? 자이도 올리시면 안 돼요. 뭐? 자이는 내가 스캔을 안 해갖고. 자이는 링크 돌아다녀. 링크 잘 안 돌아다녀. 내가 수정이 안 돼. 정승이한테 어? 보내달라. 구한 사람은 나한테 보내. 내가 수정해 줄게. 아, 네. 어. 프린트하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가장 쉬운 방법, 책이 두껍지 않다면, 자유 원본은 작잖아. 책이 두꺼운데 답지가 반이니까. 아, 알려줄까? 얘를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 구글 드라이브에서 인쇄를 해. PDF로.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운받아. 그러면 내가 수정할 수 있어. 요즘 수능 특강도 이 사람들이 비번거로 놨잖아. 프린트 못하게 비번거로 놨어. 바보 새끼들. 구글 애들이 대단한데. 올렸다가 인쇄해갖고 내렸다가 다시 하니까 돼. 근데 사이즈가 크면 인쇄가 안 되거든. 그때는 브라우저 하나를 다운받아. 뭐라고? 파이어폭스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다가 올려놓고 프린트해. 사이즈가 크면 얘도 안 돼. 그럼 페이지로 나눠갖고 해. 페이지로 나눠갖고 나중에 PDF로 합치면 돼. 어차피 다 풀고 왜 그런 짓 하냐, 그지? 그냥 주지. 자, 가까운 어둠의 경로를 통하면 그 어도비 정품 구할 수 있지? 쓸 수도 있지? 아, 선생님은 샀어, 참고로. 아, 안 비싸. 남 쓰던 거 중고로 사면은 500원에서 5,000원 사이면 사. 네이버 검색 잘 해봐. 정품 싸게 팔아. 걔네들이 컴퓨터가 팩이 되고 이러면 샀던 거를 다시 프로그램을 재생해서 안 쓰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걸 걔네들이 모아갖고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파동의 간섭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을 보자.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얘기를 살펴봅시다. 자, 이런 파동이 오고 있다라고 해. 파동은 두 종류의 파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 자, 펄스라는 파동과 그리고 연속파. 이 책에서는 연속파라고 안 하고 사인파라고 하거든.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생긴 파동과 이렇게 생긴 파동이 서로 마주보고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해요. 속력은 쓰지 말자. 그럼 얘는 마주보고 오면서 자, 같은 장소에서 겹쳐질 수 있겠죠. 자, 같은 장소에서 겹쳐질 수 있어요. 겹쳐질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폭이 증가되겠죠. 얘의 진폭을 Y1, 얘의 진폭을 Y2라고 하면 이 합성파동의 진폭은 뭐가 됩니까? Y1 플러스 Y2까지 나타나겠지. 시간이 더 지났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들이 가던 길 그대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헤어져서 그대로 나가버리겠죠. 오케이? 이거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자, 위에는 파동의 중첩이라고 해. 이 중첩되는 모양에 따라서 간섭의 종류가 결정되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파동의 종류가 결정되집니까? 어떤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해. 간단하게 이 형태로 설명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책 설명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 펄스로 설명하면 이런 파동이 하나 오고 있어. 또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어. 그냥 편의상 진폭을 같다라고 하자. AA 해볼까? 진폭 A라고 많이 쓰니까. 그럼 얘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중첩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두 개가 같은 모양이 중첩돼버려서 진폭이 몇 배가 되지? 두 배가 되는 EA가 되는 이런 간섭을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간섭을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있지.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오고 있고 다른 아이는 반대 위상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 자, 얘가 같은 장소에서 중첩돼 버리면 얘는 뭐가 돼 버립니까? 똑같이 진폭이 AA라고 한다면 얘는 상쇄돼서 0이 돼 버리지. 그래서 이런 간섭을 상쇄 간섭이라고 해. 진폭이 증가하면 보강 간섭, 진폭이 감소하면 상쇄 간섭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책에서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어. 돈이 제가 너 어디가? 저 아까 한 시간 있다가 집안일 때문에 먼저 간다고. 아, 그랬어? 나 못 들었어. 자, 그러면 너 미국 간다고 막 환송해 주는 거야? 와. 좋겠다. 집안 식구들이 환송해도 되죠. 자, 여기에 이런 파동이 있다라고 하자. 하나. 좀 과장되게 그렸어. 실제 이런 파동은 비선형파라고 해서 자연현상에 거의 없어. 이론 쪽에서 있어.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선형파인데 선형파는 중첩을 시킬 수 있는 아이야. 더하고 빼고 해줄 수 있는 아이인데 보통 진폭에 비해서 파장이 무지 긴 아이들이 선형파동이야. 얘는 진폭과 파장이 차이가 별로 없지. 그래서 얘는 비선형이 돼버려. 실제로 합성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야. 자, 여기 이렇게 있고 똑같은 진폭으로 또 다른 아이가 또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자, 이런 아이가 같은 장소에서 겹쳐져 있어. 두 개가 같은 장소에서 이런 모양으로 겹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버릴까? 진폭이 몇 배가 돼버렸죠? 진폭이 두 배가 돼버려요. 진폭이 두 배가 돼서 와, 비현실적이다. 진폭이 두 배가 돼서 이런 아이는 뭐가 된다라고 해? 보강 간섭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해. 연속파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 가다가 겹쳐졌는데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두 개가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자, 이번에는 자, 하나는 이렇게 됐대.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얘는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돼버리지? 진폭이 0이 돼버리겠지. 진폭이 0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뭐 상쇄간섭 또는 소멸간섭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상쇄간섭 또는 소멸간섭이라고 불리는 이런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결파에서 일어나는 간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물결파에서의 간섭. 여기서는 물결파의 간섭에서는 간섭이 보강되고 상쇄되는 그 조건과 그리고 마디선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마디선의 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데 어떤 모양을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범위에서는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일단 전자기 유도. 전기력이나 전기장 아니면 뭐 전압 부호 결정하고 이런 녀석들. 그 밖에 자기력선 문제, 자기장 문제는 그냥 수능 형태로 내기가 쉬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충분히 많아서 전자기 유도 역시 수능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패러데이 법칙 이용한 서술형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굴절 이쪽도 서술형으로 나오기가 쉬운 부분들이 많아. 그리고 간섭도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볼게.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봅니다. 물결파의 간섭. 자, 물결파의 간섭을 볼게요. 이쪽에 S1이 있고요. 이쪽에 S2가 있대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동이 발생하게 돼요. 파동이 발생하는데, 자, S1에서 S1과 S2는 같은 위상으로 파동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에 마루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봤대요. 자, 이런 식으로 파가 진행해 오겠죠. 자, 이런 파의 모습에 대해서 S2에서도 같은 파장으로 파가 이렇게 같은 이상으로 발생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진행해 오게 돼요. 이때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들은 어떻게 되는 점이지? 마루와 마루가 만난 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런 점은 뭐가 되지? 골과 골이 만난 점이야. 얘를 이렇게 불러. 밝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해. 그럼 골과 골이 만나는 곳은 어두운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반면에, 자, 그 인접한 요런 녀석들이 있어. 얘는 마루와, 비가 왜 점점 도우냐? 밑에 지방이 많이 온다 그랬는데,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이야. 마루와 골이 만나는 곳인데 얘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 얘는 밝기 변화가 없어. 밝기 변화가 없어. 그럼 얘네들은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타나. 좀 전에 마루였던 녀석이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계속 변화돼. 여기도 마찬가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계속 변화돼. 여기서 밝은 무늬 갖고 여기서 어두운 무늬 갖는 이유 알고 있지? 왜 그렇지? 골고리 만나면, 마루마루가 만나면 위로 진폭이 두 배가 되니까 빛이 와서 투영할 때 빛이 한 점에 모이게 되는 곳을 갖게 해. 그래서 밝은 무늬를 갖게 해. 수면파는 직접 관찰할 수 없고 투영 장치를 써서만 관찰할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자, 골골이 만나면 어떻게 되지? 빛이 들어와서 빛이 커져버리지. 빛이 퍼져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어두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미국 갔다 오자마자 방학되기 전에 할리데이 구매해놔야 돼. 방학 임박해서 구하려고 하면 뒤지게 힘들어. 선생님이 드라이브에다가 PDF도 올려드리긴 할 텐데 PDF로 올려 한글판으로 올려드리긴 할 텐데 갖고 다니는 게 또 나을 거야. 어? 1, 2만 다 사야 돼. 그럼 7만 배우고 말려고? 1학기 때 1권, 2권 동시에 나가. 지금 선생님 한 분 들어가시는데 2학기부터 두 분이 들어가셔. 두 분이 들어가시고 한 분은 전자기 파트 2권부터 하시고 한 분은 1권부터 하셔. 되게 급할 거야. 자, 그러면, 물결파에 의한 간섭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S1인 곳이 있고요. 둘 사이의 거리가 기만큼 떨어진 이곳에 S2가 있었대. 임의의 위치에서의 임의의 위치에서의 문의를 한번 보고자 해. 자, 이 문의를 보고자 할 때 얘는 S1과 P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지. 또 S2와 P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두 녀석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지. 임의의 점에서 이런 차이가 나온대. 만약에 이 차이가 한 파장만큼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할 테니까 여기서 같은 거리를 같은 위상으로 가겠지. 그럼 끝날 때 어떻게 나타나? 같은 무늬로 끝나게 될 거야. 그치? 같은 위상으로 끝나게 돼. 같은 위상으로 끝나게 되면 얘는 이 위치에서 뭘 갖게 돼? 보강 간섭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강 간섭을 하기 위한 조건은, 자, 이 거리의 차이를 우리 델타라고 하고, 광로차, 어피스의 경우에는 광로차, 일반적인 역학적 파동은 경로차라고 하는데, 이 경로차는 S1P 빼기 S2P의 절대값이라고 쓸게. 중심에 대해서 아래쪽이면 S1P가 클 것이고 중심에 대해서 위쪽은 S2P가 크겠지. 그래서 절반만 생각한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 값이 지금처럼 람다거나 또 2람다거나 3람다거나 하게 되면 항상 시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똑같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강 간섭이 된다.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지? 2분의 람다,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쓰기로 하였다. 반면에 다른 위치에서는, 다른 위치에 자, 이런 위치에 얘는 요만큼의 거리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곳에 랜덤하게 파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갔어. 얘는 2분의 3 파장이 들어갔어. 자, 이쪽에서 시작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해.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모습이 반대로 시작하겠네. 그렇다면 얘는 어때, 이곳에서? 반대 위상으로 만나겠지.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얘는 뭐가 돼?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라고 해.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 그래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자, 선분 S1P 빼기 선분 S2P의 절대값. 자, 그리고 얘가 2분의 람다가 된다거나 2분의 3 람다, 2분의 5 람다. 자, 이런 값들이 될 때 얘는 뭐가 돼? 상쇄 간섭이 일어난대. 얘를 일반화시키면 2분의 람다에 2m 플러스 1이라고 써주고 양쪽 모두 공이 m은 0, 1, 2, 3, 똔똔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지.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살펴보면 물결파의 경로차는 S1P 빼기 S2P의 절대값이고 얘가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보강, 밝든 어둡든 보강,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하게 되면 얘는 상쇄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거는 나중에 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줄 수 있어. 빛에서도 마찬가지가 돼버릴 거야. 자, 여기서 마디선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자.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안 보여. 안 보이는 아이는, 자,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자, 여기는 경로차가 없는 곳이야. 그치?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지. 그럼 경로차가 없으니까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나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거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점들이 존재하게 돼. 자, 여기서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선들이 생기게 돼. 얘는 보관 간섭이라 나니까 지울게. 자, 얘네들은 좀 애매하게 그려졌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릴게. 자, 이런 식으로 밝기가 변하지 않는 선들이 생기는데 얘가 마비선이라고. 얘는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야.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리고 특징, 밝기 변화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보여. 책에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어. 여기서 노란 선으로 겹쳤는데 노란 선이 없어도 보여. 아, 책에 199쪽. 자, 얘는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는 이런 마디선들이 생겨. 반대쪽에 보이려나? 반대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곳들이 다 마디선이야. 밝기 변화가 없는 곳들이다. 자, 그렇다면, 마디선의 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물결파에서의 마디선의 수를 한번 볼게. 이쪽에 S1이 있고요. 이쪽에 S2가 있어요. 마디선은, 모든 마디선은 자, 요 둘 사이를 지나야 해요. 오케이? 자, 요 둘 사이를 지나는데 마디선이 생기는 임의 위치를 한번 볼게. 이게 P래.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되지? S1P. 요 거리는 뭐가 돼? S2P야. 전체 P는, 자, S1과 S2 사이 거리가 D라고 얘기해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경우 델타라는 녀석이 뭐가 되는 곳이지? 여기서 만약에 상쇄점이 있다면, 상쇄를 하는 곳이라면 어떤 조건이 돼야 돼? 2분의 람다 곱하기,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이 녀석의 경로차의 크기는 항상 누구보다 작지? 항상 누구보다 작죠? D의 크기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요 거리와 요 거리의 차이는 D보다 항상 작아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식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얘는 마이너스 D보다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크고 얘는 D보다는 작아야 한다. 다 이항시켜주면 얘는 마이너스 람다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1. 2라는 값이 m보다는 작고 또 이 m은 누구보다 작아? 람다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m이 수가 마디선의 수가 돼. 자, 이게 마디선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한 예제로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보자. 간단한 예제로 만들어보죠. 자, 이 D를 얼마라고 할까? 파원 사이의 거리를 얼마라고 할까? 몇 센티미터? 네? 10cm. 아, 큰데. 나 귀찮게 하려고. 아, 람다를 크게 해주려고? 자, 람다는 몇 센티미터라고 할까? 에이씨, 3cm라고 하자. 람다는 3cm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대로 대입해봐. 얘는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2분의 1 보다 m이 크고 얘는 3.3, 마이너스 0.5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8보다는 m이 크고 얘는 얼마가 되니? 2.8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거를 만족하는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마디선의 수는 몇 개야? 6개가 되는 거야. 가장 아래쪽으로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대칭이 되게 나타난 아이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귀찮지만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해. 하이탑에서는 풀이를 좀 야리꾸리하게 해갖고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 방법으로 풀면 나중에 안 풀릴 거야, 잘. 그래서 직접 조건을 넣어서 직접 숫자 대입해서 정리해 주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간섭인데, 소리에서도 간섭 현상이라는 게 일어난대. 똑같아. 오케이? 똑같고 마디선의 수도 관찰해 볼 수 있다라고 해. 잠시만 쉬었다가 와서 빛의 간섭, 0의 실험에 대한 얘기 위주로 살펴보고, 만약에 0의 슬릿 외에, 0의 슬릿 외에 얇은 막에 의한 간섭, 아 그건 할 거야. 뉴턴 원무늬 이런 것까지 하고 두 장의 유리판에 의한 간섭까지 그냥 해줄게. 학교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그냥 해주기로 할게.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순준이 간다며. 빨리 가. 미국 가실 때 개인 비상약 갖고 가세요. 미국 가면 약 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가벼운 두통약. 두통약 혹시 모르니까 타이레놀 두 갑 정도. 그 다음에 데일밴드.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제하고, 그 다음에 설사가 또 난 물 갈아 먹으면 설사날 수도 있지. 설사날 수 있는데 약국에 가면 지사제라는 약이 있어요. 지사제, 설사를 멈추게 해주는 약. 갑자기 다니다가 혼자 화장실 가기 되게 힘들잖아. 장이 안 좋은 사람 있지? 춥거나 뭐 이런 설사 자주 나는 사람들 지사제 꼭 사갖고 가세요. 아, 지퍼백에다 넣어갖고 약봉지 뜯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괜찮을 거예요. 어? 아, 액체로 된 거는 대부분 못 들고 갈 겁니다. 요번에 제주도에서 대란 난 거 아니? 수학여행을 애들이 엄청나게 왔는데 비행기가 두세 시간씩 연착이 됐어. 그 이유가 거기 가는 애들이 헤어스프레이를 엄청나게 갖고 가는 바람에 일정 용량 이상은 국내선 반입 안 되거든. 그래갖고 그거를 다 일일이 애들 짐 빼갖고 빼내느라고 출발이 늦어갖고 그게 두세 시간씩 계속 늦었답니다. 선생님 퇴근할 때 다 올려. 근데 올리는데 참고로 아까 12시에 끝난 수업을 올렸는데 4시에 다 올라갔더라. 그럼 4시간 뒤야. 11시 이후에. 근데 그것도 HD 처리되려면 시간이 또 1시간 정도 걸려. 12시쯤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빛에 의한 간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 짐 싸러. 미국 갈 짐을 싸러. 집중이 안 되잖아. 뭘 가져갈까 고민하느라고. 그치? 빨리 가. 좋아하는 물건들 많이 가져와. 자, 빛에서도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소리
영진이 좋아 죽으려고 그래. 미국 갈 생각에 저렇게 들떠가지고 어떻게 저거 봐, 웃고 있는 거 봐. 미국 갈 생각에. 아마 하버드하고 MIT는 너네 12기 선배가 데리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 형목이가 11기면 12기 그 노벨상에 그 바쁘다는 응? 걔가 두 학교를 다 다녀가지고 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아니면 다르던데 저희 손 아 하버드에 소속돼 있는데 연구는 MIT 가서 했어. 그래서 MIT에서 연구 지도 교수가 노벨상 수상자야. 걔가 소개해줘야지 하버드하고 MIT를 제대로 볼 것 같아. 둘 중에 한 학교 다닌다면 좀 있겠지, 뭐 차이가 있겠지. 후배들 간다니까 직접 나오겠지 뭐. 자 그러면 영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영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을 이야기해 보죠. 자, 영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은 이렇게 해줍니다. 첫 번째, 여기에 슬릿 하나를 놓죠. S0예요. 이 슬릿을 놓는 이유는 왜 놓죠? 이후에서 나타나는 모든 빛의 위상을 같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놓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빛을 이용하면 위상이 항상 같대요. 어떤 빛이죠? 레이저가 되겠죠. 레이저. 자, 그러면 이쪽에 자, 이중 슬릿이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는 슬릿 하나에서 회절을 하게 되지. 회절이라는 것은 빛이 장애물 뒷부분까지 전달되지는 것이 회절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회절이 이루어지게 돼. 니네 내일 학교 안 들어가네? 네. 내일 머리 깎아야 되겠네? 머리 잘렸는데. 야, 가서 사진 찍으려면 머리 이쁘게 하고 와야지. 멋있게. 응? 자. 혹시 아니 나중에 MIT나 하버드 가갖고 옛날에 여기 왔을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었지 라고 사진 찍을 사람이 생길지 않아? 자 그러면 영장목 같아 니네들. 영장류들. 아니 털 고르게 해주잖아. 아니 여드름 타요. 500원 받았어? 500원 받았어? 하나에 500원이야. 자, 여기에 S1이란 슬릿과 여기 S2란 슬릿이 있대. 그럼 여기서도 각각 회절을 하게 되는 거야. 그 회절한 빛들이 중첩이 되어져서 간섭 무늬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아주 멀리에 스크린이 있다라고 하자. 이때 중심에 대해서 중심점 O에 대해서 자 특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위치에 각도가 세따로 나타나는 위치에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살펴보기로 한 거야. 빛이 똑바로 왔어요. 빨간색 쓰고 싶었는데 빨간색 레이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얘네들이 회절해서 이 피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도달하는데 이때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고 자, 이중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이야기해. L이라고 얘기하면 자, 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D라는 값이 L에 비해서 무지 작대. L은요, 뭐 1.8m, 2m 이렇게 놓고 봐. 근데 D는 0.2mm, 0.3mm 막 이렇게 놓고 봐. 그러면 이 세 개의 직선은 거의 모호하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 사이 간격이 거의 일치한단 말이야. 거의 평행하다라고 놓을 수가 있어.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 밝고 어두운 무늬를 따져보기로 하였다. 자, 이때 두 빛의 경로차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선을 내렸어. 이 거리가 바로 뭐가 되니? 델타라고 하는데, 빛에서의 경로차를 그냥 1에서는 경로차, 2에서는 광로차라고 해. 둘 다 다 쓸 수가 있어. 오케이? 빛이 경로차야. 그래서 광로차란 말을 쓰게 돼. 자, 그렇다면 요 거리는 세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요 각도가 뭐가 되지? 세다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요? 두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D야. 자, 위에서 수선을 내려줬어. 그러면 얘가 셌다면 90도, 얘에 대한 여간이 여각이니까 얘가 90, 자, 셌다가 되겠지. 그렇다면 요 경로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D 사인 셌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D사인세타라는 녀석이 바로 전체에 대한 광로차가 되지. 이때 세타를 무지무지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쓰게 돼. D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자, D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니?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쓸 수 있겠지. 작은 각 근사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빛도 똑같은 간섭 조건이 생기게 돼. 이 광로차 속에 람다만큼 들어가고 2람다 들어가고 3람다 들어가고 하게 되면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빛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밝은 무늬를 갖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어두운 무늬를 갖게 돼, 빛은. 자, 그래서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보강 간섭 밝은 무늬를 갖게 되고요. 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하게 되면 얘는 상쇄 간섭이라는 간섭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밝다, 어둡다 조건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무늬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무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중앙에 대해서 세기가 변하지 않고 간섭 무늬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실제로는 회절 무늬와 간섭 무늬가 겹쳐서 나타나. 요거는 내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번 2학기 때 배울 수도 있겠다. 요번 2학기 때 배운다. 자, 그래서 간섭 무늬, 회절 무늬가 동시에 겹쳐지게 되는데 요렇게 얘는 간섭 무늬만 생각하면 요렇게 나타나. 밝고 어두운 무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자, 이런 무늬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현해. 이 중앙은 M이 0인 밝은 무늬야. 자, 얘는 다시 M이 0인 어두운 무늬. 얘는 M이 1인 밝은 무늬, 얘는 M이 0인 어두운 무늬, M이 2인 밝은 무늬, M이 2인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 오케이? 자, 이때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보자. 무늬 간격을 얘기해 보자. 무늬 간격은 요 식과
얘네들 또는 얘네들 이용해서 살펴볼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M번째 밝은 무늬는 N번째 밝은 무늬는 이런 조건 하에서 생기게 됩니다. D 곱하기 L분의 XM 이라는 값은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E 지워져 버려. 따라서 XM이라는 값은 D분의 L 람다 곱하기 M이 되겠다. 그러면 M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는 계산 하나만 하지. xm 플러스 1은 얼마가 되지? d분의 l 람다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어버렸겠지. 그럼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 델타 x는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m이 돼. 등 간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밝은 무늬 간격과 어두운 무늬 간격이 같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d분의 l 람다라고 한다. 이걸 묻는 이 식 자체를 이용하는 수능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애들은 이걸 외우라고 해. D분의 L람다, D분의 L람다. 그냥 뭔지 몰라도 외워. 그러고 봐. 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래서 요게 돼버렸대. 그러면 스크린까지 거리 멀면 무늬 사이 당연히 커지겠지. 닮은 관계로. 자, 그 다음에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무늬 간격이 좁아져. 오케이? 그리고 파장이 길어진 무늬 간격이 넓어지게 돼. 어? 만약에 백색광을 일으키면 같은 파장의 빛끼리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백색광을 갖다 놓은 중앙에 백색 무늬가 나타나지? 그리고 파장이 짧은 녀석부터 나타나게 돼. 그래서 보난파초 노주빨, 보난파초 노주빨, 보난파초 노주빨 색이 나뉘어지는 간섭 무늬들이 나올 거야. 3차, 4차 넘어가 버리면 색이 섞여갖고 잘 안 보여.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간섭 무늬 조건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슬릿 사이 간격이 좁으면 무늬 폭이 넓어지겠지. 무늬 간격이 넓어진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장난을 해보자. 첫 번째 장난. 이 아이를, 자, 이 실험 장치를 매질이 굴절 일이 N인 곳에 가서 실험을 했대. 진공에서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굴절률이 N인 공간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자, 얘는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해 주면 돼. 자, 얘가 매질이 N배만큼 자 굴절률이 증가했다면 거리가 광학적 거리가 N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리가 M배가 된다. 5 또는 거리는 그대로지. 눈으로 재니까 그지? 뭐가 달라지니? 굴절률이 증가하면 파장이 달라지지. 파장이 M분의 1배가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하면 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돼. 자, 델타라고 하는 녀석은 거리는 똑같아. 오케이? 거리 똑같은데 밑에 거 위주로 볼게. 얘는 2분의 람다 대신에 m분의 람다 곱하기 2m. 또 얘는 2분의 m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어, 이 n이 건너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거리가 증가된 효과가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무늬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되지? n분의 람다가 되니까 무늬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돼. 이해합니까? 무늬 사이 간격이 좁아진다. 그래서 이런 장난을 하나 해봤고요. 또 1학기 때는 나오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것도 한번 해줄게. 2학기 때 또 하는 또 할 때 또 하더라도 한번 또 해주도록 할게. 1학기 때는 이것까지는 안 낼 거야.
자, 이중 슬립 이유만 보자. 얇은 막을 끼워 넣을 때. 그래서 1학기 때는 솔직히 나오기 힘들어. 힘들지만 그냥 알고는 계셔라. 또 성형 갔다 와서 급해갖고 안 하실 수도 있어. 시험범위 그대로 유지하시겠대, 진짜? 네. 아직까지는 그러셔. 열급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열렵진 않아. 우리 거의 우리 막 일반 물리하고 진짜 맞게 맞아. 그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저희 때마다 재밌는 수가 재밌는 수. 쌤이 갑자기 일반 물리에서 나오는 퀴즈 재밌는 거 맞는데 그 하나 보면 진짜 열렵다는 거야. 일반 물리 뭐래? 눈물릴 때 어? 겨울 때 안 해줬지 나. 엑셀 방정식은 보여줬지. 보여주기만. 네, 보여주긴 했지. 앙페르 법칙도 써주긴 했지. 네, 이게 이렇게 돼서 엑셀이 되었습니다. 하나 제일 재밌는 엑셀. 그러니까 우리 그때 뭐 공개수. 되게 재미난 선생님이네. 재밌긴 했는데 약간 걱정됐어요. 진짜 오랜만에 진도를 포기한 선생님이 나타났다. 인천과학고 역대로 1학년 담당 선생님들은 진도 나가기 개빡치게 나갔거든. 물리 원이 들어. 막 진도를 막 하루에 진짜 요거 내가 오늘 프린트 준 거 한 단원 있지 다 나가. 진도 천천히 나가. 갑자기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대부분에는 수학여행 10일 빼버리면 완전히 날렸는데. 자, 여기가 있어. 원래 중앙에 밝은 무늬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가 중앙에 경로차가 0인 점이니까 여기가 중앙 밝은 문이야. 그런데 이 쪽에다가 두께가 A고 굴절률이 N인 물질을 끼워 넣었어. 그럼 이 거리가 A라고 하더라도 N배만큼 증가한 꼴이지. 이건 같은 파장으로 비교해 주는 게 좋아서. 어차피 밖으로 나오면 또 다시 원래 파장이 되니까. 그러면 이 거리는 같은 만큼을 쭉 쪼갰을 때 이 거리보다 더 먼 거리야. 그럼 중앙까지 오는 경로 차이가 위에서 오는 경로 차가 아래서 오는 경로 차보다 크지. 그 경로 차가 갖기 위해서는 중앙 밝은 무늬가 어디로 움직여야 돼? 아래쪽으로부터의 거리를 길게 움직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얇은 막이 있는 쪽으로 중앙 밝은 무늬가 이동을 합니다. 이게 새로운 중앙의 밝은 무늬 P점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나눠보는 거야. 여기를 S1 프라임, 여기를 S2 프라임이라고 하자. 자, 둘 사이의 거리는, 각도는 얼마? 셋다만큼 이동한 값이고, 이 두 슬릿 사이의 거리는 D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역시 D가 L보다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자, 저 두 녀석은 거의 어떻다라고 봐야 돼? 평행하게 진행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평행하게 진행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S1P의 거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 S1P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일단 크기가 A인데 N배만큼 증가된 효과가 되지. AN이라는 거리가 됐어. 굴절률만큼 그 길이가 증가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S1'P. 이게 S1P가 돼.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S2P는 자, A라는 거리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S2'P라는 거리가 되겠지. 맞아요? 자, 여기서 두 녀석의 거리는 이 거리가 A가 무지 작기 때문에 거의 뭐라고 봐야 돼? D라고 봐야 돼. 방향이 셌다면은 요 녀석이 갖는 요 거리 차이가 얼마가 되지? D, 사인 셌다에 해당하고 이 거리 차이가 요 두 녀석으로 인한 거리 차이와 같아지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에 밝은 무늬가 될 거야. 자, 한번 구해 볼게요. 델타라는 녀석은 S2P
마이너스 S1P야. 자, 이 값은 자, 이렇게 나타나. S2 프라임 P 마이너스 S1 프라임 P 라는 값이고, 자, 더하기 A의 1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이 되지. 맞아요? 두 개 차이 계산한 거야.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P점에서 0이어야 하겠지. 자, 이때 이 두 녀석의 거리 차이가 d sin 세타야. 다시 써줄게. 자, S2 prime P 마이너스 S1 prime P라는 값이 d sin 세타. 즉, 얘는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쓸 수가 있지. L이 무지 크기 때문에. 이 값은 넘어가 버리면 A의 N-1과 같으면 돼. 두 녀석의 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리 차이와 굴절을 인원한 거리 차이가 같아졌다는 뜻이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이때 이동한 거리 X라는 녀석은 D분의 LA 곱하기 N-1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영의 슬릿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 같아. 오케이? 그 위에 무늬 간격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관계. 또는 진산에서는 여기에 또 다른 매질을 넣어준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 두 녀석 굴절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오케이? N-N1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별거 아니야. 똑같아. 자, 그래서 0의 이중 슬릿에 의한 실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소리의 간섭.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가 크고 작은 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요즘 한참 많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들. 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와 위상이 반대가 되는 소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지. 그래서 귀에다가 들려주게 되면 외부 소음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안 들리겠네. 교통선악이 딱 좋네. 그래갖고 뭐 퍼펙트하게 노이즈 캔슬 안 된다며. 대충 큰 소리는 잡아주는데 뭐 들리긴 들린다며. 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죽으면 어떡해. 차가 빵빵하는데 올라가다 삑. 완벽하게 하는 데가 있어. 항공모함에 있는 갑판 위에 사람들 헤드셋 끼고 있잖아.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야. 그래갖고 무전할 때 들리는 목소리가 다 들리고 바깥에 비행기 소음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입으로 대화하지 않고 다 전기 신호로 대화해, 그 사람들은. 안 그러면 고막 다 찢어지지. 전투기가 약 200dB 정도가 돼. 가까이 있잖아. 비행기 여기 있는데 막 가는데 서 있잖아. 그 정도가 200dB 정도. 보통 50m 밖에서 160dB 정도가 된대. 그래갖고 약 200dB 근처 값을 갔는데 그럼 고막이 터져요. 고막이 찢어져. 자, 그래서 그 헤드셋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며칠 있다 타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야. 외부에서 나는 소음을 비행기 안에서 다 들리지 않게 내부에서 같은 진동수의 소리로 동시에 반대 위상으로 주게 돼. 그럼 외부 소음이 없어지는 거야.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 엔진 소리 들려? 안 들려. 아, 옛날 비행기는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들려. 아, 옛날에 국내선의 일부 노선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비행기가 다녔거든. 진짜 비행기가 딱 버스만 해. 사람들이 버스 좌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 근데 프로펠러가 도는 소리가 들려. 뺑 소리가 들려. 그 프로펠러 비행기 타보니까 비행기가 진짜 날아간다는 걸 느껴. 날개짓해요. 진동 때문에 날개가 날개짓해. 근데 굉장히 낮게 떠가요. 국내선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는 높이까지는 안 뜨더라고. 낮게 떠가는데 밑에 자동차가 보일 정도 높이에서 떠가.
또 가는데 낮게 또 가면 생기는 문제가 있지. 난기류가 심해. 막 방송에 잠시 후에 난기류가 시작됩니다. 그럼 비행기가 막 이래. 쇼타임. 그게 쇼타임이 아니야. 버스같이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땅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갖고 되게 무서워요. 추락할 것 같아. 비행기가 막 진짜 날개짓 한다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는데 며칠 전에. 원래 많은 일인데 어떤 여자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정비사가 가더니 갑자기 비행기에다가 테이프 붙이더래. 봤지? 그래갖고 항의했대. 항의했더니 원래 그런 거라고. 청테이프 붙이고 이건 아니고 비행기 땜빵하는 테이프를 붙인대 원래. 그래갖고 어떤 정비사가 그랬답니다. 실제로 무지 많이 쓰는데 니네가 그거 어디다 붙였는지 알면 비행기 못 탄다고. 16번. 와우. 좀 세네. 아 근데 그게 접착력이 무지 좋아갖고 딱 붙이면 끝이래요. 떼면은 비행기가 뜯어진대요. 자, 우리나라도 지난주 사이에 비행기 하나 날려먹은 거 얘기 들었지? 아시아나요? F-35가 날아가다가 독수리하고 충돌을 했어요. 진짜 독수리라? 그래갖고 랜딩 기어가 안 펴져갖고 동체 착륙해서요. 다 조사해 보니까 비행기가 수리비가 1,100억 원이래요. 근데 비행기 사는 돈이 1,100억 원이래요. 그래갖고 하나 부시고 새로 산답니다. 잘 됐지. 왜? 그거 부셔갖고 KF-21 만들 때 연구 자료로 쓸 수 있잖아. 공식적으로 이거 못 듣잖아. 걔네 팔았으니까 우리 부서진 거 그냥 뜯어볼게. 그냥 공식적으로 뜯어보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랬나? KF-21에 뭔가 숙제가 있나 보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뜯어보는 것 같아. 그 얘기 있잖아. 나로우가 1차, 2차 실패했죠. 실패 이유가 우리나라 때문이란 설이 있어요. 소련 기술 빼먹으려고. 일부러 분리 안 돼갖고 터지게. 그래, 한 번 더 보니까. 이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와가지고 CCTV를 자기네 임의대로 설치해갖고 그거를 러시아로 송출시켰어요. 러시아 기술자가 와갖고 우리나라에 발사체가 온 다음에 항시 로켓 옆에 붙어 있었대요. 그리고 설계 도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성공해서 날려버리면 기술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갖고 2차까지 했는데 에이씨 제대로 못 본 거야. 한번 또 떨어뜨려야지. 그래갖고 3차를 안 해준다 그랬어요. 계약상에 있는데. 그래갖고 돈을 웃돈을 더 주고 더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누리호의 성공으로 나왔죠. 왜 차 그래? 우리나라가요 고체 로켓 기술은 좋은데 액체 로켓 기술이 너무 없어서 로켓방 정식에서 나타나는 그 연료 배출량하고 노즐의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만 봤지 실제적으로 거의 안 해본 거야. 그래갖고 그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한 것 같아. 그래갖고 기술을 홀레당 먹었는데 또 재미난 게 그거야. 그때 당시 항우연 연구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있거든. 항우연 연구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국방과학 연구원으로 옮겨가셨어. 국방과학 연구원 원장으로 옮겨갔어.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대륙간 탄도탄 만들려고. 응? 내가 볼 때는 누리호도 대륙간 탄도탄이야. 냉전 시대도 있고요. 냉면 시대가 또 열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애들이 벨루로시라는 옛날 러시아 연방인 나라가 있거든.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야. 거기에다가 전술 핵을 배치해 버린대죠. 미국도 빡쳐가지고 F-16을 주기로 했나 봐요. F-16 조종 기술을 지금 연수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러시아 비행기들 보면 다 쓰레기 같죠, 요즘 봐갖고는. 자폭하고 막 그러는데. 자폭은 고사쳐놓고 로켓도 멋있던데. 턴백하는 로켓 처음 봤어. 발사하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로켓 진짜 멋있는 로켓이지. 자, 그래서 음파에서도 자 소리에서도 자 이렇게 자 간섭을 활용한다. 또 연주회장에서도 소리의 간섭을 활용해주고 있죠. 반사가 돼야 되는 소리는 반사시켜주고 흡음재 이용해서 반사가 되지 않아야 되는 소리는 없애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녹음실 같은 데는 반사되면 안 되지. 그래서 흡음 장치를 해놓고 연주회장은 반사를 어떻게 해줘야 돼? 특정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소리가 잘 들리는 쪽과 안 들리는 쪽이 생기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반사 시켜줘. 여러 쪽으로 퍼져나가게.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게. 선생님이 옛날에 제법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알았는데 야외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더라. 되게 위험한 짓이거든. 적어도 야외 연주회장에 가면은 뒤에 무대 뒤에 반사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야외 공연장 대개 보면 뒤가 돔 형태로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막혀 있거든. 근데 야외에서 그냥 했어. 지나가다 언뜻 들었는데 악기 소리가 다 제각각 들려요. 저 소리는 뭐야? 저 소리는 뭐야? 다 따로따로 들려. 되게 못하는 연주하는 사람들 같아. 반면에 이 시설이 엄청 잘 된 데서 아마추어 애들이 연주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대학교 동아리 애들. 원래 박자도 못 맞춰. 근데 걔네들이 하는데 되게 훌륭하게 들려요. 되게 훌륭하게. 그러니 그런 연주회장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연주하면 눈물 난다고 하지. 엄청나게 아름답게 들린다고 합니다. 모두 다 소리의 간섭을 이용한 예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악기의 조율이라는 게 있어. 이걸 확인하기 위해 소리는 정상파라는 아이를 봐야만 할 것 같아. 정상파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과에는 없어. 근데 악기 조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상파 그리고 맥놀이라는 현상을 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악기는 주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악기로 자 세 가지 종류의 악기로 나눌 수 있구나. 자 어떤 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타악기는 특별한 음은 없어. 특별한 음은 없고 단음들이지. 악기마다 단음들이야. 반면에 현악기나 관악기들은 음을 갖고 있어. 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줄의 길이를 변화시킨다던가 또는 관의 길이를 손가락을 열어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돼.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정상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정상파는 영어로 스탠딩 웨이브야. 스탠딩 웨이브야. 얘는 멈춰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정지파라고 불러요. 정지파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리 고정단 자유단 반사 얘기 했던 거 기억하니? 고정단 반사는 언제 일어나지? 소환매질에서 밀암매질로 이동할 때, 자, 전달되어질 때, 그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 고정단 반사가 되는데, 위상이 2분의 람다, 또는 파이만큼 변화가 된다, 라고 얘기했어. 180 변화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반면에 자유단 반사는 밀암매질에서 소환매질로 전달될 때, 경계면에서의 반사인데, 위상의 변화가 없다. 혹시 이거 기억하니? 연속파의 경우에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해?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아. 내가 진짜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 챗 GPT에서 물리 공부 잘하는 방법. 인사한다고 그래놓고 맨날 까먹어. 거기에 진짜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 생각을 걔가 맞춘 것 같아. 물리 공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 그 중에 하나, 물리는 단기적인 기억 갖고는 안 돼. 장기적인 프로젝트야. 자꾸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변화되거든. 그래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춰야지 물리를 더 잘하게 돼. 응? 니네 12기 선배가 그런 아이야. 12기. 걔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 어떤 기회? 중학교 때 물리 공부 처음 해서 과학고 가서 물리 올림피아드를 준비했어. 고등부.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진짜 많은 걸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실력이 확 늘어. 걔는 국내에서 나오는 책 볼 게 없어갖고 원서 줘서 수업했었거든. 걔는 원서 갖고 수업했어. 아마 니네 학교에서 10기, 11기, 12기 때만 원서로 수업해줬거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영어 능력이 너무 안 돼서 원서를 보면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숙제 주면 숙제를 못 해요. 12기 때부터 그런 것 같다. 15기 되니까 학교에서 탭스 300점짜리가 나오더라. 탭스 만점이 몇 점이지? 990이지. 990인데 300점이면 어떤 거냐면 영어를 하나도 안 배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가서 마킹하면은 약 300점 정도가 나와. 그 점수를 가진 선배가 생겼어. 걔 바로 전에는 15기 때 300, 한 7, 80점 나온 녀석이 있었는데 니네 학교, 너네 학교 보면은 지하 공동구 사건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 내려갔어요. 없어졌어? 그냥 처음부터 몰랐었는데 그때 학원에서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 지하 공동구 사건이? 그 위키피아에도 나왔었는데? 나무인키만 봤어요. 겉에만 봤으면 딱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거. 아 식당 주방 쪽에 있대요. 그거 막았대요. 그 주범 아이가 고티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걔가 380인가 350 나왔었지. 그 다음에 딴 애가 300점 나왔대요. 그래갖고 원서 안 봅니다. 자, 그러면 정상파 하기 전에 고정단 반사를 한번 보자. 자, 고정단 반사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반사면이래. 여기가 밀한 벽이고 얘가 소한대에 줄로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해. 얘가 입사해 옵니다. 입사해 오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입사했다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입사하는 입사파래요. 이 반사포 모습 어떻게 그리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얘기하면 날 텐데. 연장선 보내줬지. 연장선 보내준 거를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주라고 했지. 그거를 다시 어떻게? 이쪽 축으로 뒤집어주라고 했죠. 자,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야? 고정단 반사의 모습이야. 이 그리는 건 원리는 없어. 이렇게 그리면 반사파가 그려진다야. 오케이? 자, 한편 자유단 반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유단 반사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자 이렇게 입사를 했어. 아 빨간 아이인데 에이 다시 빨간 아이인데
자, 얘가 이렇게 입사를 했어. 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반사파 모습은 연장선 보내라고 했지. 연장선 보낸 걸 바로 뒤집으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연이어서 나타나는 자, 이러한 파동의 모습을 갖게 돼. 이게 반사파 모습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갔다 만약에 간다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게 이쪽 방향만 바꿨을 뿐이야. 위상의 변화가 없지. 근데 얘는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의 모습은 이 모습이야.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를 한 파장이라고 한다면 자, 이 안에 빨간 아이지.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의 자, 이곳으로부터 같은 위치가 어디야? 요곳까지의 위치가 자, 전체 요만큼이 한 파장이니까 얼마큼의 위치야? 2분의 람다의 위치가 돼. 그래서 2분의 람다만큼의 위상 차이를 갖는 요 아이가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모양이야. 그래서 고정단 반사는 위상이 이런 변화를 갖는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얘를 이용할 거야. 얘를 이용하는데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타나. 요즘 가면 대학교 오디트 안 시켜줄 수도 있는데 요즘 학기 말쯤이라 학기 말쯤이라 학교 오디트 시험 애들 공부하는 거 방해된다고 안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 규모가 많지 않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 미국인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김익현 아니야 다른 오토모빌 오토모빌 그래서 아 오토모빌 근데 발음 갖고 뭐라고 하기 그런 게. 상당히 발음이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말하는 게 무지 달라. 무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이것 또는 저것 할 때 쓰는 것. 이걸 보통 우리 either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either or 그 다음에 얘하고 얘지 이것도 neither nor 라고 얘기하는 발음하기 나름이란 얘기야. 자, 근데 우리도 표준 발음 어때요? 그 되게 재미난 게 선생님
조카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갖고 미국에서 2년 동안 회사 생활하다 한국에 들어왔거든. 근데 여자아인데 걔는 이제 용인회고 1회 졸업생이야. 근데 갔다가 왔는데 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삼촌 요즘 미국이 이상해. 왜? 걘 뉴욕에 살았거든. 대학도 뉴욕에서 다녔고 회사도 뉴욕에서 다녔고 맨하탄에서. 근데 얘가 그 말을 하더라. 삼촌 미국에 그 걔가 이제 집이 브루클린에 있어. 거기가 슬램과 나 마찬가지야. 흑인들이 많이 살아. 그래갖고 흑인 애들 위주로 교육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이 되게 많거든. 걔네들 위주로 이렇게 한대.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중간에 자음 또는 모음을 넣어서 발음을 망친대. 그럼 미국 사람끼리 얘기해도 무슨 얘기야? 하고 대충 추론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대. 심지어는 이러더래. 자기네 동네 사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애하고 막 얘기하는데 얘가 옆에서 같이 들었나 봐. 그 젊은 애가 간 다음에 물어보더래. 쟤 뭐라고 한 거야?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미국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더래. 그래갖고 중간에 뭐 추임새 넣듯이 이상한 말을 쓴대 자꾸. 언어 체계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하지. 우리나라도 지금 언어 체계 망가지고 있잖아. 줄임말 갖고. 줄임말 갖고 언어가 망가져. 근데 이게 되게 심해져갖고 너희들이 초등학생이 말하는 줄임말을 모른대. 저희가 몰라요. 초등학교 애들이 줄임말 쓰는 걸 니네가 모른대. 응? 외계어 써요. 외계어. 그러니까 외계어래. 응?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자 언어 문화 자체가 한자어인데 한자 문화가 많은데 한자어를 안 배우거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심심한 사과 했더니 뒤지게 혼나고. 어? 아, 사흘이라 했는데 못 알아서. 어. 그래갖고 심심한 사과. 심심한 사과.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고. 어? 무슨 뜻이야? 들으나? 심심한 사과하는 게? 심심한 사과. 심심한 사과? 사과를 먹었더니 아무 맛도 없대. 심심한 사과. 너무 미안하다. 아, 심심한이라는 게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지. 이래. 근데 중학교 애들이 무지 심하고 초등학생도 이래. 그래갖고 지금 언어가 상당히 심각해졌어. 교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좋아지는 거야? 나 진짜 몰랐어. 아이들 이해 못하는 말 많다. 공동이라는 말을 썼어. 공동 맞아. 공동묘지. 커먼이란 뜻 말고. 구멍. 구멍이란 뜻이잖아. 아, 뭐 이게? 이거 알아야지. 바위나 어디에 큰 빈 공간이 있어. 그럼 공동이라고. 오, 도윤이 큰일 났다. 응? 생긴 건 제일 어린이처럼 생겼어. 아니야, 마스크 벗기니까 그렇진 않다. 약간 노안이더라. 자, 여기 시각이 0일 때. 지역 관계 두면 되고 다니니. 내가 청소년이니까. 오늘 도윤이 우진이 없어서 마스크 계속 쓰는 거야? 우진이 없어서 마스크 계속 쓰는 거야? 자, 티가 0이래요. 아이고, 준수하게 생겼어. 자, 티가 0이에요. 티가 0이야. 평범 이상은 생겼다는 얘기야. 자, 티가 0이래. 이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사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지? 여기 고정단 반사거든. 연장선 보내줄게. 그거를 뒤집어주지.
뒤집어진 녀석을 다시 어떻게 해주니? 또 뒤집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반사파야. 그럼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지?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니? 두 배로 증가됐지. 자, 시간이 4분의 t만큼 지나갔대. 4분의 t가 되면 얘는 t라는 시간 동안에 람다만큼 이동하거든. 그럼 4분의 t 동안 얼마큼 이동하지? 4분의 람다만큼 이동하니까 노란 아이가 이렇게 오게 되지. 마루가 여기 오게 돼. 오케이? 이거 고정됐다는 생각 안 하고 쓴 거야. 자, 그럼 반사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지? 연장되지. 요 녀석을 뒤집지. 다시 뒤집으면 반사파 모습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사파 반사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 다시 4분의 t가 지났어.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겠지. 자, 그러면 입사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반사파는 연장선까지 다시 뒤집지. 그러면 다시 Y축에 대해서 뒤집은 반사파 모습이 어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이렇게 나오게 되지. 얘가 뒤집어지는 거지. 자, 이렇게 나타났대. 또 다시 4분의 t가 지났어. 자, 그러면 얘가 이쪽에 도달하겠지. 자, 그러면 반사파의 모습은 연장선 보내지 뒤집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버려? 반대 위상의 모습이 돼버리지. 상쇄관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성파의 모습이 위에서는 진폭이 두 배가 되게,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진폭이 0이 되게 나타나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대.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점, 이 점. 자, 여기는 진폭이 없지. 고정된 아이야.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어때? 진폭의 변화가 없지. 또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진폭의 변화가 없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마디. 노드라고 하는 마디가 돼버려. 이 마디는 얼마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파장의 2분의 1만큼, 반파장만큼 나타나게 돼. 자, 그리고 마디와 마디 사이를 보면 최대 진폭을 갖고 진동하는 아이가 있는 거야. 그지? 이걸 뭐라고 불러? 배. 루프라고 하는데 안티노드란 말을 더 많이 써. 그래서 노드 안티노드를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최대 진폭일 때 매질의 각 부분은 자기만큼이 갖는 진폭이 정해져 있네. 정해진 진폭을 갖고 진동을 하게 돼. 그래서 에너지 손실 없이 또 제자리에서 멈춰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파동을 정상파라고 합니다. 원래 정상파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진폭, 진동수,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한 장소에서 중첩되어 생긴 파동.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어떻게 나타나? 매질은 각 위치에 따라 정해진 진폭을 갖고 진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진동하지 않는 점을 마디, 진동이 최대가 되는 점을 배, 마디와 마디 사이 거리는 2분의 람다, 마디와 배의 거리는 4분의 람다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여기에 고정된 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정상파를 악기로
옮겨가 보도록 하자. 악기 중에 대표적인 악기가 뭐야? 현악기야. 자, 보시다시피 책에서는 이게 참고로 돼 있어서 안 하실 수도 있어. 진도 급하면 그냥 바로 광전효과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 자, 현악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현악기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자, 양 끝이 묶여져 있어. 이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오케이? 얘를 잡고 있다 퉁 튕겨봐. 어떤 식으로 튕겨지지? 내가 고무줄을 어디다 놨을까? 고무줄. 아. 얘를 붙잡고 있다가 한번 튕겨볼래?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동이. 보여? 보여? 어? 이거 어릴 때 고무줄 걸어놓고 팅팅팅 많이 해봤잖아. 어?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재롱필하고 기타 사주잖아. 고무줄 기타. 어? 없었니? 빨간 기타 요만한 거. 어깨에다 매는 멜빵 끈도 있고. 아, 명현이는 아빠가 사줬구나. 세 살, 네 살 때. 자, 그때 슈베르트는 바이올린 갖고 놀았다던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니? 이 끝은 줄이 진동이 자유롭지 못해. 고정돼 있어. 그 중심에 배를 하나 갖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진동이 있다라고. 이런 진동을 기본 진동 또는 기본 조화 모드, 기본 조화 이렇게 쓴다라고 해. 여기선 기본 진동이라고 쓸게. 자, 얘를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좀 더 빠르게 튕기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튕기게 되지? 중앙에 마디 하나가 더 생겨. 그래서 이렇게 진동 모습이 나타나. 명현이 노가다 좀 시켜볼까? 자, 얘를 좀 빠르게 튕겨봐. 아이, 잽도 안 돼. 더 빠르게. 붙어있는데요? 양쪽을 낫도를 흔들라고? 얘도 잘 흔들면, 지금 얘가 손이 느려서 그래. 손 빠른 친구는 빡 흘면 마디 하나가 더 생겨. 어? 여긴 짧아서 그런데 고무줄, 노란 고무줄 잘라갖고 이 정도 연결해놓고 하면 보여. 그래서, 선생님 만들어 보니까 세 개까지는 손으로도 만들어지더라. 세 개까지는. 자, 요런 진동이 생기는데 이 진동 모습에 몇 배야? 모양이 두 배만큼 돼 있지. 그래서 두 배 진동이라고 해. 자, 한편 세 번째. 자, 마디가 하나 더 와야 돼. 자, 그래서 진동 모습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자, 그래서 얘는 몇 배 진동? 세 배 진동이라고 해. 자, 그러면 얘는 다음 것 같아. L 속에는 파장이 몇 개가 들어갔지? 2분의 람다인데 파장 자체가 다 달라져. 경우마다. 그래서 얘를 람다 1이라고 했어. 또 L 속에는 파장이 몇 개 들어갔어? 람다 2. L 속에는 파장이 몇 개 들어갔어? 2분의 람다 3가 들어갔대. 자, 그러면 람다 1이라는 것은 2L. 람다 2라고 하는 것은 L. 람다 3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L이 됐대. 1번화 시키면 람다 N이라는 것은 N분의 2L이 돼버렸고, 여기서 N은 1, 2, 3, 똔똔똔 나타나는 값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고유 진동수 FN이라는 것은 람다 N분의 V가 돼. 오케이? 이거를 대입하면 얘는 다음 것 같아. 2L분의 N이고 현에서의 속력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야, 그때. 그치? 현에서의 속력은 1학년 때는 나오기 좀 쉽지 않지만 선 밀도,
선밀도를 보통 람다를 많이 쓰는데 람다는 여기서 뭘로 쓰였어? 파장으로 쓰여서 여기 질량밀도를 선질량밀도를 뮤라고 써. 문자가 겹쳐서 그렇게 돼버렸어. 이것뿐에 T야. T는 줄을 당기는 힘이야. 그래서 현악기를 조율할 때 바이올린이나 기타 만져본 사람은 알 거야. 자, 줄을 세게 당기면 진동수가 올라가. 줄을 느슨하게 해주면 진동수가 내려가. 그렇죠? 그 다음에 굵은 줄이 진동수가 낮아. 작아. 낮은 소리가 나는 거야.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이 돼버려. 자, 그 다음에 줄을 잡아서 줄을 짧게 하면 고음으로 나타나. 오케이? 길면 저음. 자, 그 다음에 튕기는 주법이 나타나는 거야. 단순한 주법밖에 못했어. 한번 퉁 치는 단순한 음만 나왔는데 손을 기타 같은 거 할 때 피크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 하트 모양 생긴 플라스틱 쪼가리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개 진동이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증가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럼 진동수가 몇 배가 되지? 두 배.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나와. 같은 악기에서. 리코더 있잖아. 리코더도 이 부는 그 주법에 따라서, 연주법에 따라서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까지밖에 소리 구현 못한단 말이야. 일반 레코드 갖고. 근데 주법을 갖고 그 높은 소리를 내더라. 선생님 친구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 그래갖고 레코드 그냥 단순한 문방구에서 파는 거 갖고 그 음에 상관없이 그 레코드상에서 옛날에 악보 팔았거든. 악보에 나온 노래 다 연주해. 유행가 같은 거 다. 진짜 기가 막히게 해. 그래갖고 날라리로 막 무럭무럭 크고 있었는데 음악선생한테 꽉 잡혀가지고 지금 학교 음악선생님이야. 아, 선생님 고향 쪽 친구놈인데 그냥 처음에 가갖고 그냥 착했어. 원래 착했는데 학기 1학년 초반에 학교 날라리 새끼들하고 대판 싸웠어. 칼빵 맞았어. 우와. 그러더니 저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니 지가 같이 다녔어 이 새끼. 한참 같이 다니는데 2학년 때 음악선생님이 그전 음악선생님이 시집가고 새로운 남자 음악선생님이 왔는데 첫 수행평가 실기시험이 레코드 시험이야. 리코더 시험인데 그거 불어갖고 선생을 반하게 했어. 목소리도 굵직하고 괜찮거든. 너 맨날 음악실로 와. 그래갖고 양아치 새끼들하고 같이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갖고 순화됐지. 계속 놀았으면 양아치 됐을 텐데 지금 학교 음악 선생님이야.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관악기인데 한쪽 끝이 두쪽 끝이 열린 관악기 리코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얘는 개관진동이라고 해요. 양 끝이 열려 있는 자 관악기의 진동이야. 자, 이쪽에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게 관악기가 이렇게 있어. 관악기의 길이는 L이야. 이 양 끝에서는 공기의 진동이 자유롭지. 오케이? 공기의 진동이 자유로워. 공기의 진동이 자유로우면 여긴 뭐가 형성돼? 배가 형성되죠. 자, 그러면 중앙에 뭘 가져야 돼? 마디를 갖게 돼. 마디를 갖게 되면 얘는 진동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오케이? 자, 얘를 기본 진동이라고 해. 자, 그 다음 진동 모습은 자, 여기에 배를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마디 하나를 더 가져야 해.
마디 하나 더 갖기 위해서는 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야 해. 위에 있는 녀석의 모습의 몇 배 모습이지? 두 배 모습이야. 그래서 얘는 두 배 진동이라고 해. 자, 그 다음 진동 모습은 어떤 진동 모습을 가져야 돼? 마디 하나를 더 가져야 해. 자, 그래서 진동 모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자, 진동 모습이 세 배만큼 나타났어. 세 배 진동. 또는 제3조화 모드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L 속에는 파장이 얼만큼 들어갔지? 2분의 람다 1. L 속에는 파장이 람다 2. L 속에는 파장이 2분의 3 람다 3야.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람다 1이라는 녀석은 2L. 람다 2라는 녀석은 L. 람다 3는 3분의 2L이야. 그러면 람다 N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지? M분의 2L. 여기서 N은 1, 2, 3, 똔똔똔. 자, 그러면 진동수 FN이라는 값은 2L분의 N이라고 쓸고, 자, 2L분의 N 곱하기 V라는 값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 V는 소리 속력이야.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정해지지? 대개는 주어져. 330, 340 이런 식으로 주어질 텐데, 331.5. 0.5는 대개 수능에서 빼버려. 더하기 0.6T. 오케이?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속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얘 살펴보니까 손가락을 열어서 구멍의 길이, 자, 구멍을 이용해서 관의 길이를 짧게 하는 거지. 관을 짧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가 증가하겠지.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주법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살펴보고 미국으로 보내드려야지. 야, 이제 반 달 동안 못 보잖아. 갔다 오면 시험이야. 그러니까 가서 계속 공부하란 말이야. 어. 배가 두 개여서 2배 정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 그건 아니야. 모습이. 얘는 하나지. 투 타임스. 쓰리 타임스. 어디서 2배 진동, 3배 진동 해야 돼요? 아, 그렇게 그거하고 상관없어. 모양이 진동수가 몇 배냐야. N이 1이면 진동수 자기 기본 진동이지? N이 2면 진동수 2배가 되지? N이 3이면 진동수 3배 되지? 그래서 진동수의 배수란 뜻이야. 배수는 아니야. 어, 지금 이거 보면 배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 현악기인데 폐관 진동이야. 악기 중에 한쪽 끝이 막히는 악기들이 있어. 악기까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게 호루라기 같은 녀석이야. 자,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장 기본은 얘는 공기 진동이 자유로워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지 않아서 마디를 가져야 해. 얘는 배를 가져야 해.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버리지? 이런 식의 모양이 돼버려. 오케이? 자, 얘가 기본 진동이야. 자, 그 다음 진동 모습은 이런 진동 모습을 갖게 돼. 자, 얘는 마디 하나가 더 생겨야 되겠지. 마디 하나 더 생기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모습이 몇 배야? 세 배. 배는 두 개지만 세 배 진동이야.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가자.
자, 얘는 마디 하나가 더 생겨야 되지. 마디 하나가 더 생겨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돼. 이렇게 돼. 얘는 몇 배 진동이야? 모습이 몇 개 있어? 다섯 개 있어. 마디는 세 개지만 5배 진동이야. 배수하고 상관없지? 자, 그러면 보자. L 속에는 파장이 얼마 들어갔어? 4분의 람다만큼 들어갔어. 또 L 속에는 파장이 4분의 3 람다. 얘는 깔맞춤을 해주자. 1, 3, 5지. 그러면 람다 3라고 하자. 깔맞춤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얘 L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4분의 5 람다 5가 돼버리지. 그러면 람다 1이라는 녀석은 4L, 람다 3라는 값은 3분의 4L, 람다 5라고 하는 것은 자 얼마? 5분의 4L이 됐어. 그럼 람다 N이라는 녀석은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지? N분의 4L이 된 거야. 아, N은 얼마가 돼야 돼? 1, 3, 5, 7, 똔똔똔 이렇게 나가자. 요즘 대부분 책 이렇게 쓰는데 옛날 하이탑은 이거 잘못 썼어. 이거 2n-1이라고 잘못 써서 나와. 6차 과정까지. 그걸 그렇게 출판사에 얘기하고 저자한테 바꾸라 바꾸라 했는데 안 바꾸더라고. 고집이 더럽게 세서. 자, 그러면 이때 fn이라는 값은 어떻게? 람다 n분의 v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4L분의 NV가 되겠지. 마찬가지야. 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호루라기 보면 작은 호루라기는 고음이 나와. 이따만 호루라기 본 적 있니? 불면 우르르해. 어? 어? 나눠졌어? 근데 조그만 호루라기 막 진짜 막 새끼 손톱 한 마디만한 그런 아이 보면 삑 소리가 난단 말이야. 길이가 짧으니까 진동수가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아이가 있다. 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 뭐 파이프 오르겐 같은 것들. 짧으면 소리가 짧아. 어? 어? 양쪽에 개관 진동으로 펜플룻 같은 것도 그렇다. 그렇지? 갈수록 길이가 짧아지잖아. 긴 아이 보면 저음. 그게 양쪽이 열린 거 아니야? 그리고 짧은 아이 보면 저음. 아, 고음. 그다음에 어, 악기 중에서도 그 땡땡 치는 무슨 벨이라고 해 그거? 아, 실로폰 말고 이 벨 띵띵띵 사람 여러 명 서갖고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잖아. 어? 당연했어. 아, 맞네 맞다. 그래서 이거 때 이거 하잖아. 이거 무슨 벨이라고 해? 핸드벨. 이 핸드벨도 한쪽 끝이 막혀있는 아이야. 그지? 그래서 큰 종은 딩, 작은 종은 땡. 이러면 됐어. 응? 자,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맥놀이부터 자 얇은 막의 간섭 그리고 현대물리로 잽싸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광전효과까지만 하면 광전효과 물집화까지 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아, 다음 시간에는 현대물리 쪽 문제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완자는 연도별로 묶어서 드릴게요. 전체 내용을. 자, 질문. 저도 EM-3랑 되는 거 뭐예요? 어? 왜 EM-3랑 이 EM-3랑 깔맞춤. 아. 몇 배 진동하고 N하고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몇 번째 조화진동이냐 하고 맞춰주는 깔맞춤이야. 자, 미국에 잘 갔다 오세요. 네.